꿈수의 김어준 씨가 한겨레 신문에 그것을 폭로할 때 당연히 그 대상이 김부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걸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고 침묵했고 그걸 덮는 데 노력을 했고 지금까지도 발언하지 않고 있고 주진우가 이런 것을 써줄 때 이 대상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진중권 교수님처럼 김부선을 믿을 수가 없고 그 진술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덮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영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읍소하고 호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다 이겁니다. 또 그 진실이 다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버텨주지 않는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죠. 그 진실이 진실임을 일단 입증을 한 다음에 비난을 하세요.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믿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장에 대한 증명은 그 주장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증인을 내세우든지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본인이다.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진중권 교수님한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재명과 김부선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정황 증거만이 있을 뿐이죠. 무수한 정황 증거가 있죠. 어디서 장소가 특정돼 있고 기간이 측정돼 있고요. 본인이 그 당사자야. 그래서 내가 그런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김부선과 그의 딸 그 명예로 볼 때는 심대한 타격을 받는 여배우로서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폭로하기보다도 그것을 주장하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그런 문제를 무조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고발 시점입니다. 이제 선거도 다 끝이 났고 스캔들 여파가 어찌 보면 가라앉을 시기인데 고발을 진행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만회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질적인 것, 정말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이란 배우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붙자도 없었냐, 있었다면은 저런 식으로 국민께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또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 시각에서는 그 사실 자체 가지고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서 아 이거는 사실이 아니네요. 김부선 씨가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었네요. 이런 판단을 받는 것으로 예. 뭔가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통화기록조회가 이제 사실 안 되죠. 그죠? 꽤 오래전에. 그거요. 휴대폰을 과거 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 포렌식으로 기법으로 다. 재현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출하라고. 그리고 저 이재명 지사도 과거에 쓰던 거 저 갖고 있으면 제출해. 거기 보면 통화한 기록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공방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의미도 없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죠. 네. 저는 그때 봐요. 국민들은 이미 심증으로 다 알아. 아니 옛말에 유명한 그 사건에 저 여대생 피살 사건에 나왔던 유명한 말이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래서 결국 무죄 확명됐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왜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상괴에 어긋나는 이미 이겼는데 그리고 그죠? 이런 일을 할까를 저희가 되짚어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분이 그 차기 대권주자의 5위로 나왔어요. 그죠? 당연히 사실 1등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유력한 차기 1등으로 나왔던 분이 그분도 뭐 절묘하게 여성 문제 때문에 낙마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했을 겁니다. 지금 이거를 만회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이슈화 돼서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히 이거를 규명해서 뿌리 뽑겠다. 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그 악마의 디테일이라고 우리 김부선 씨가 얘기했던 그거를 이유로 해서 이긴다고 해도 과연 국민적 납득을 얻을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친문에게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손을 내미는 저걸 하셨더라고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 뭐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저희도 지내보면
경선할 때 칭찬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점을 지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감금이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친문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절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엔 별로 좋은 묘수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근데 그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뭐 일부 친문 세력이 공격을 하다 네. 보니까 이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부분 측면이 네.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 발언 중에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는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사욕 없이 국정에 헌신하는 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씀은요. 이 프레임 말씀. 이론의 기초에 어긋나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발언은 제가 보기엔 언제든 등에 칼을 꽂을 것 같구나. 아니 그럼요. 그 프레임 이론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인 거예요. 뭐 그냥 제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뭐 어떻게 예. 바라보시는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다시 이 문제를 들고 왔는가? 이번 사건이 커진 거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걸 딱 보게 되면 대선 후보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단 말이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또 붙은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죠. 붙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극도로 사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분신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물고 늘어진 겁니다. 물고 늘어지니까 저쪽 중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민주당 내에서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당들 다 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남경필 지사 후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사면초가처럼 공격을 했던 거란 말이죠. 문 교수님이 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아, 예, 근데 그리고 제 입장이 어떤지를 아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 사안 자체를 너무 진영 논리로 자,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의 논리로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지금 고소를 당한 당사자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친문 진영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이재명 씨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문제를 지금 진영 논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 친문 진영에서 그쪽을 공격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야당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달라요. 그냥 공격한다는 사실만 일치하는 것뿐이고요. 중요한 건 이분이 꿈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분은 대선까지 갈 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선까지 가려고 한다면은 사실 민주당의 주류가 사실 친문이거든요. 자기가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실 그 꿈은 끝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실 이재명 후보를 뽑아준 것은 사람들이 저쪽 후보를 갖다 꺾을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뽑아준 거예요.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상당 부분이. 그래도 대선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요번까지는 우리가 묵과해줄게. 이런 분위기에서 된 거거든요. 이제 소위 금문에게 통할까요? 안 돼요. 안 통할 거라고. 제가 이제 경선에서 생긴 앙금이 절대 해소가 안 돼요. 이재명 지사가 결론을 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덮던지 아니면 정말 전면에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김부선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돼지신문도 하고 공개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지금과 같이 이런 어정쩡한 어떤 전략적 처치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사실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수석님도 예. 말씀하셨지만 대중의 시각은 좀 더 본질을 보고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다. 진짜 정치인이었으면 뭐 이렇게 정도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선거 때 여러 번 다뤄서 국민 여러분이 다 이제 알고 계시지 않냐. 뭐 내게도 약간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겠다. 네. 그러나 이거 국민적 평가와 저게 끝난 문제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나도 더 이상 이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더 공감을 받았을 그러니까요. 그건 정치인이. 근데 중립적인 디테일을 해서 24일 날 뭐 옥수수당 갔다는 말이 안 맞고 이거는 어떻게 그래도 일국의 정치 지도자를 지향하시는 그러니까. 분이 할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씨가 매사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날 욕하고 온갖 명예훼손 해도 그냥 저는 네. 고소 같은 거 안 하고 오케이. 맡겨버리거든요. 근데 꽉 해가지고 이겨요, 법적으로. 요번에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쿨하게, 그래, 뭐,
옛날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되면 무고죄로 걸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한 사람을 감옥을 보내가지고 형을 살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조인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계속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런 식의 갈등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익숙한 분이 대통령은 좀 다른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좀 뭔가 좀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적합하냐. 저 국민들이 안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녹음 테이프 다 들어봤어요. 10년 전부터. 근데 김우선 씨의 스캔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채점표에 매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판단을 내렸다고 봐요. 네, 여전히 이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 관계 의혹 제기 고발로 이제 조사가 들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